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4년도 1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방송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는 썸네일에 이렇게 공개된 바와 같이 그 심상정 씨가 본인이 이번에 펴내는 책에서 밝힌 것 간략하게 한겨레신문에 아주 심층 인터뷰에서 밝혔던 2020년도 4.15 총선 몇 달 전에 이미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최소 160석 지역구에서 180석까지 그렇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던 그런 이 득표수 조작에 더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자 집단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전산 조작과 관련해서 거의 정보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심상정 씨가 밝힌 겁니다. 사실 심상정 전 정의당 당대표는 현재 4선 의원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뭐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에 민주당이 과감하게 추진했던 그런 공수법을 협조하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개혁해 가지고 정의당의 그런 의석수를 넓히는 그런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그런 뭐 열린 우리당인가 뭐를 만들어가 더불어 신민당이죠. 더불어 신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 심상정 씨가 대단히 이제 타격을 크게 정치적으로 받은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밝힌 그런 셈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실 것은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참, 예. 지금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뭐 교육비를 대해야 되거나 이런 그 의무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지만 항상 그런 생업 현장에서 이렇게 생계 비용을 조달하고 또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거두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짠하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은퇴하신 분들은 좀 예외겠지만 현직에서 뛰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젊은 분들 항상 이렇게 격려하는 말 또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지만 사업하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업가들이 버는 돈이 화수분처럼 그렇게 여겨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돈을 그냥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천억 1조 10조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그 돈을 버는 일이 무진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위험 리스크를 안아야 되고 그 리스크를 안았는데 예상 밖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부도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제 오늘은 시작하는데 좀 좋은 소식 예.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 참아내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큰 강점이나 장점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 계속해서 전진하는 힘, 인내하는 힘, 참아내는 힘 이런 부분들이 한 인간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자 그런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삼양라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원조입니다. 원조인데 1997년도 외환위기가 덮쳤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회사들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부도를 맞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지파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예,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창업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횡재간에 그렇게 또 재산과 관련된 분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삼양라면이 라면 한 단일 품목을 팔아가지고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그런 기사가 잠시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서 야, 대단하다. 예. 단일 항목을 팔았어. 1조 원을 파니까. 많은 그런 재벌 기업들처럼 뭐 이렇게 그 이 사업 영역이 좀 많으면 그런데 이 그냥 라면 한 종목을 팔아서 1조 원 판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불당면 같은 그런 매운맛을 가진 그런 라면에 대한 인기가 큰 힘을 더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삼양식품이 1조 클럽 예, 지금 김도 1조 원이지만 이 보니까 라면도 이제 수출 1조 원이 됐네요. 예. 그런데 그 1월 6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길게 이런 기사를 썼네요. 서울발 기사를. 예. 한 여성이 예. 500억 불 시장 예. 그런 인스턴트 라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아마 지금 삼양라면의 그런 회장의 부인 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창업주의 며느님이 되시는 분이죠. 이제 그분의 기사를 아주 크게 썼네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크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예, 한국의 모든 신문들이 이제 기사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라면은 참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예,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온다. 예,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이 남긴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선술집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 그냥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이제 뭐 여러 그런 장관들을 지냈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 굉장히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낙담도 했지만 인생의 아주 늦은 나이에 2차 세계대전에 오판을 했던 체임블린이 이름들 물러나면서 그야말로 세계사의 기념비적인 그런 수상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양라면도 정말 요즘 그렇게 밝은 소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 좋은 소식이네요. 참고 견디면은 이제 모든 신문들이 망한 회사를 며느리가 살렸다. 예, 이 불닭 볶음면이 이름들 크게 히트를 쳤네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K라면의 대표 브랜드인 불닭 볶음면의 성공 주역으로 김정수 삼양라운드 스퀘어 옛날 삼양식품그룹의 부회장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의 코스트코, 예, 이제 현재에서는 카스코라고 이렇게 발음하죠. 월마트, 예, 엘버슨 등 대형마트에 진출해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프리미엄 라면 중 판매량 우수 제품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미국에는 그런 코스코란 그런 해원제 창고 매장 스타일의 이름들 그런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초에 이 코스코의 대개 주가가 420불 수준이었는데 이제 600불 정도 주당 육박할 정도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죠. 그리고 이 코스코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그 업계의 정상에 대해서 정상급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월마트나 코스코의 여러분들 제품이 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라면 업계에 그냥 손에 꼽을 수 있는 절대 강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코스코를 여러분들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믿고
믿을 만한 상품을 조금 저렴하게 실질적으로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니까 예, 이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예. 이 변실한 분께서 한국인들 힘든 일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힘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견디고 이기고 도전하고 예. 쉬운 일을 하게 되면은 성장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도 그냥 뭐 드러나 마나하는 여러분들 그런 무게를 들게 되면은 아무리 1년 2년을 다니더라도 근육을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근육이 크려면은 임계점을 통과하는 그런 좀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그리고 남보다 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럼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변실하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콕 찍어서 말씀하셨네요. 한국인들 힘든 일 안 합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 삼양라면의 입지전쟁인 그런 성공 스타일이 다른 분이 아니고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경영에 참여해 가지고 예, 뭐 어쨌든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는 걸 보려면은 그냥 주식 가격을 보면 되죠. 주식 현재 가격하고 주식 가격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추세를 보게 되면 그 경영자의 전부 회사의 전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지난해 코스피가 19% 상승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삼양식품 주가가 70% 뛰었네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경영을 잘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어떻든 간에 외환위기 때 그 많은 기업들이 그냥 다 예,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부도를 딛고 예, 라면 단일 품목으로서 1조 클럽 그리고 미국의 그야말로 예, 질 좋은 상품의 이름들 그런 관문으로 통하는 그런 코스코의 이름들 그렇게 당당히 진출해 있다는 것은 삼양식품이 그냥 예,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이 라면 하면은 한국인들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기술을 라면 만드는 기술을 일본인들이 그냥 그대로 준 거죠. 그냥 공짜로.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어려운 1960대 초반에 삼양식품의 여러분들 창업자가 일본을 가가지고 그냥 일본인 기업인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 기술을 그냥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사를 가지고 한참 이렇게 한일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도 항상 이제 한국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일본인들이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가장 유일하게 성공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것이 뒤를 따라가지고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합상사제도, 그 다음에 철강, 포항제철의 설립, 그 다음에 대부분 한국의 기계산업들, 심지어 원양산업들, 한국이 현재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모든 업종은 일본을 벤치마킹해가 여러분들 일어선 거죠. 그래서 과거사 문제를 좀 갈등이 될 때 그걸 잘 봉합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하는 것이 일본이란 나라가 아픔도 많이 줬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이인열 산업부장이 이 라면 60년 9월 15일이 한국에 라면이 도입되신 예, 60주년이 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라면 기술을 일본인 함께 얻어 오셨던 분이 지금의 이제 삼양식품의 창업주인 이 전중윤 회장인 거죠. 이분이네, 이분이네. 예. 이분이 그 당시 기술을 그냥 줬던 일본의 모조식품. 예. 보시게 되면은 1964년 4월 달에 일본 최고 라면 업체와 또 다른 라면 기업들을 찾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고 낙담한
전중륜 산업 삼양식품 창업자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묘조식품인데 이 사장이 오쿠이 기요스미란 사람이고 왜 라면 사업을 하려는가. 꿀꿀이 죽을 먹는 동포들이 더 이상 배를 곪지 않게 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분이 기술료하고 로얄티는 필요 없고 기계값도 실비만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을 제공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국기의 오쿠이 사장 비서가 공항에 밀봉한 봉투 하나를 들고 왔는데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프 배합표입니다. 수프 배합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 말고 회사에 몇 사람 없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배고픈 사람을 위한 좋은 제품을 만들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라면이란 것이 일본인이 제공한 그냥 공짜로 제공한 기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오늘날처럼 번창하게 된 것이고 한국이 현재 수출을 그동안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업종뿐만 아니고 현재 한국의 대부분 주력 산업들이 음으로 양으로 일본인들의 협조나 일본인들의 도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어선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게 되면은 뭐 이제 한일 간 관계를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